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서연입니다. 김미래입니다. 아, 오늘도 저 영상을 보니까 다 이제 여자 군인들이에요, 보면. 네네. 근데 군인들이 왜 이렇게 많죠? 아, 저거 요즘에 보니까 있잖아요. 네. 무력부 한 개 이제 군단이 네. 담 쌓고 이제 탈북하는 거를 막으려고 동원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다 여성 군인이에요. 남성 군인도 있지만 네. 다 보면 이봐요. 다 여성 군인들밖에 없네요. 보니까 저번에 지금 좀 나무 저게 약간 콩수대 같은 건데 저걸 왜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막사 같은 거 질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 또 이동하는 것 같아요. 네. 저 담요랑 좀 메고 가는 거 보니까 이게 막사가 계속 이동하나 봐요. 군대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먹을 거 뭐 엄청 많이 메고 다니네요. 저 가마도 메어요. 네. 가마 군단인데 근데 인원을 나눠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가는가 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 이 지금 이동하고 지금 저 봐요 지금 마대에다가 짐 놓고 가마 메고. 근데 여자들도 엄청 많이 막 들었네요. 네, 그쵸. 대부분 지금 다 보니까 여자 군인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저거 봐요 저거. 이야, 저 무거운 거 저 들고 가는가 봐요. 근데 뭐 무거운 거 저런 거 뭐 북한에 있을 때는 저런 거 두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뭐 여자 남자 뭐 따로 있어요? 저거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는 걸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 무거운 거 들고 막 몇 킬로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차도 없으니까 네. 다 메고 다니잖아요. 네, 뭐 그나마 도움이 좀 된다는 게 소달구지나 구루마인데 그런 것들도 솔직히 흔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 봐요 군인들 보면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해가지고 크지도 못해갖고 다 말랐어요 보면. 그러니까요. 남자 군인 요 봐요 애기 같잖아요 보면. 막 배도 마르고 여자 군인들은 보면은 다 키가 그냥 그 동일해요. 거기서 맞아요, 거기에요. 맞아요. 자라지만 크지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다니니까 그쵸 한참 이제 자랄 때 자라야 되는데 무거운 걸 계속 메고 누르고 하니까 그게 잘하겠어요? 잘 먹는 것도 아니고 그쵸 맞아요. 잘 먹으면 그래도 영양가래도 있는 걸 좀 먹으면. 아니 근데 저렇게 힘든데 왜 군대를 가죠 여자들은? 아, 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집이 되게 못 살았어요. 근데 친구가 군대를 왜 가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군대 나갈 때 집이 못 사니까 이불이라도 하나 돌려고. 자기가 없으면 그래도 먹을 식량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지금 또 한 개 뭐 여기 소대인가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릇째서 뭐 나눠주고 있어요. 아, 지금 그 밥 시간인가 봐요. 아, 점심 시간이구나. 근데 저기 지금 그릇에다가 뭐 네, 여기 노란색 보이죠? 저 강내밥 아니에요? 옥수수밥.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저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선 거의 다 그렇죠. 옥수수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여기 오니까 뭐 그런 밥은 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막 나눠서 앉았네요. 네 뒤에는 보니까 남자 군인들이고 네. 이쪽에 지금 앉아 있는 건 여자 군인들이에요. 네, 그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밥 먹고 지금 또 어디 가려고 하나 봐요. 아, 근데 계속 이렇게 뭐 이동하나 봐요, 지역마다. 네네, 여기서 좀 그렇죠. 있다가 또 이동하고. 네. 그냥 여기 지역이 다 되잖아요, 국경. 네.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하나 봐요. 아, 작업이 좀 어느 정도 되면 또 이동해서 또 네네. 하고 이러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한 군데서나 그냥 있지. 요즘 날씨도 추운데 또 이동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보니까 지금 또 가마랑 그 뭐 통째로 다 들고 이동하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보니까 네. 이불부터 시작해서 네. 뭐 가마에 뭐 이야 저 추워서 또 밖에서 또 저 나이 솔직히 아마 미래 씨 나이 또래 될걸요. 저기 있는 군인들이 보면은 저 나이보다 어리죠. 진짜 미래 씨는 네. 복 받은 거예요. 그쵸. 저거 봐요. 우리 아마 북한에 있을 때 군대 갔으면 지금 저 속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네? 저 속에서 같이 지금 저렇게 밥 먹고 있었겠죠 아마. 아 진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저거 봐요 지금 풀숲에 앉아갖고 지금 다 그릇 같은 걸 들고 네, 네. 지금 뭐 퍼먹고 있어요 네, 보니까 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근데 그나마 저렇게 밥 먹는 시간이 아마 제일 행복할 거예요. 저 시간이 얼마나 그렇죠, 그렇죠. 에, 그리고 또 밥 먹을 때도 시간 딱 되면은 맞아요, 맞아요. 뭐 서대장이 뭐 그만하면 다 숟가락 놔야 된대요. 네, 네. 그러더라고요.
보통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밥 먹는 거 엄청 빨리 먹어요. 근데 왜 밖에서 밥 먹나? 그냥 막사 같은 데서 먹고 뭐 나오던가 하지.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막사가 그게 안 되나 봐요. 이거 봐봐요 지금. 이건 지금 남자 군인들인데 네네. 남자 군인들은 지금 따로 또 어디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나 봐요. 이거 지금 뭐 막 메고 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야 그때 어디 옛날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옛날 그 6.25 전쟁 때. 맞아요. 그 사명 같아요. 네. 전쟁 나가는 군인들도 군인들 보는 것 같아요. 이야 왜 저렇게 아직도 저 길도 봐봐요. 길도 그냥 포장도로도 없이. 저거 막 여자들 무거운 거 들고 막 걷는 거 봐요. 근데 다 짐은 다 여자 군인들이 들었어요. 보면 대부분. 저 엄청 많이 들었네 근데. 저 봐봐요 지금 삽자루도 들고 뭐 배낭에다 이불도 메고 이 집 뒤에서 가는 사람들은 군관이에요 군관. 이 집 자동차에 실은 거는 가마예요. 네. 가마 뭐 작업하는 네. 맛들이 막 이런 거 지금 실었어요. 그래도 저런 거는 그래도 좀 실고 지금 가나 봐요. 뭐 깃발도 신고 뭐 다 별라별란 거 다 실었네. 그러게요. 자. 오늘도 저렇게 북한 군인들의 영상을 보니까 특히 이제 여성 군인들의 저런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속상하고 막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미래 씨는 좀 보면서 좀 어땠어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기 안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저도 진짜 북한에 있었으면 아마 군대 그쵸. 가지 않았을까. 그쵸. 네, 저는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저는 가서 신체 검사까지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야, 진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아마 여기 오지 않았다면 군대 갔겠죠. 갔을 수도 있죠. 정말 잘 왔어요.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